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생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아이브, 아이비죠. 버지니아 그리퍼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담쟁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미국 담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담쟁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겠죠. 멀리서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얘기하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니까 학명은 판테노시우스 퀸코폴리아인데 이 퀸코폴리아는 영어가 아니죠. 라틴어죠. 라틴어 퀸텟, 쿼르텟, 트리오, 듀엣, 솔로 뭐 이런 거에서 아시겠지만 다섯 개의 이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약용 부위는 껍질이나 어린 가지. 어린 가지는 뭐 대부분 껍질로 이루어졌겠죠. 자, 이게 싹입니다. 처음 나면은 이것도 다섯 개로 나죠. 통명은 많아요. 아메리칸 우드바인, 크리퍼, 기어간다고 그래서 페이스 그레이프, 파이브 리브스, 버지니아 크리퍼, 와일드 우드바인, 와일드 우드바인인데 이거는 B하고 V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인 자체가 이 그레이프처럼 그렇게 생긴 게 바인이죠. 우드바인, 우디, 클라이머 이렇게 돼 있고 한국말로는 뭐 따로 나온 게 없어서 버지니아 크리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담쟁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메리칸 아이비니까. 미국 원산의 덩굴 식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을 타고 올라가죠. 벽을 타는데 구멍을 뚫지 않고 겉에서만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표면에 붙는 손으로 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 동문의 동부에 있는 오래된 대학에는 아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파리가 있으니까 겨울에 보온이 되고 보온이 겨울에도 되고 여름에도 되죠.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은 아까 보셨지만 다섯 개의 톱니가 있고 어긋나죠. 양쪽으로. 그리고 꽃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녹색으로 피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녹색이나 백색으로 개화를 하고 열매는 가을에 짙은 녹색인데 이게 이제 까매지죠. 더 익으면. 자, 이게 열매인데요. 꽃이 하얗고 열매는 초록색이라 잘 안 보입니다. 효능은 수렴제, 거담제, 강장제 뭐 이렇게 되는데 시럽으로 만들어서 껍질이나 잔 가지를 복용하기도 하고 다려서 먹기도 합니다. 사용법은 열매가 있기 전에 익는 가을에 추출하는 게 좋고요. 다릴 때는 뭐 항상 그렇지만 물 한 컵에 한 티스푼 이런 농도가 한 5% 정도가 되죠. 잘게 썰어서 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지거나 아니면 껍질이기 때문에 썰지 않으면 좀 약효가 우러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하루에 한 컵, 한 입씩 차게 음용하는 게 좋고요. 틴크는 5에서 20방울 정도가 적정 복용량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바뀌죠.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날 다음을 위해서죠. 자, 이거는 다음 카페 210번에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 담쟁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그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단편 소설로 유명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조하고 또 누구였지? 두 예술가가 나오죠. 한 명이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마지막 담쟁이 자기 목숨이 담쟁이와 같다. 저 마지막 담쟁이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다. 그랬는데 꿋꿋하게 살아남죠. 하나의 입이. 그래서 그녀도
마음 바꿔먹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오해일이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항상 입버릇으로 나는 죽기 전에 명화를 남기겠다고 하는 아래에서 있는 술, 어찌 보면 알코올 중독자였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명작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빨간 담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 언젠가 죽어야 될 목숨인데 뭔가 남긴다면 그런 마지막 입세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